고사성어 논어, 논어자로 편 12장 5월 동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진정한 왕이 있어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인덕에 의한 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등장인물. 공자 지혜로운 학자. 정광 오나라의 왕, 이야기의 주인공. 양현 월나라의 왕, 정광의 적. 서진 정광의 충직한 신하. 함영 양현의 신하, 정광의 사절. 장면일 오나라 궁전. 정광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서진. 최근의 전쟁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군. 외적의 침략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나라가 위태로워 보인다. 서진 고개를 숙이며 전하. 월나라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정광 생각에 잠기며 맞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만 현재의 외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월나라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겠군. 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장면 2 월나라 궁전. 함영 양현에게 전하. 오나라의 정광이 우리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외적의 공격에 함께 맞서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현 놀라며 오나라와 협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외적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모두가 파멸할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장면 3두 나라의 국경 근처. 서진 정광과 함께 월나라의 사절과 마주하며 양현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군요. 우리는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외적의 침략에 맞서야 합니다. 전투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영 고개를 끄덕이며 월나라의 군대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가 협력하여 외적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을 잊고 이 위협을 함께 극복합시다. 장면 4전투의 상황.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대가 협력하여 외적과의 전투에 나선다. 양국의 군대가 서로 협력하여 전략을 세우고 힘을 모아 외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장면 5 전투 후 평화로운 오나라 궁전. 정광 서진과 대화하며 이번 전투에서 월나라와 협력한 것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왔군. 서로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서진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전하.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지도자도 시간이 지나야 인덕의 감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앞으로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정광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함께 협력함으로써 큰 위기를 극복했군. 앞으로도 서로의 인덕을 믿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자. 장면 6월나라 궁전. 양현 함영과 대화하며 정광 왕과의 협력이 정말로 중요했군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영 동의하며 전하. 이번 협력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평화롭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